아, 내가 진짜 빨리 먹긴 하는구나. 내가 너만 만나면 살이 빠져. 이제부터 본격 언니 거 뺏어먹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동, 떡볶이, 제육덮밥까지 저희 총 10개 주문했어요. 저 둘이 사람인가? 감사합니다. 어머야, 얘도 다 먹을게. 어머야, 나 어디로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는 장소는 오늘 소개할 게스트분의 차량인데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방 유튜버 먹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먹는 언니와 4,900원짜리 밥집에서 왕창 먹어보도록 할게요. 들어와 보실까요? 짠! 여러분, 이렇게 화정역 요진타워 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제가 저번에 전메뉴 4,900원 식당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잘 먹는 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벌써부터 지금 음식 냄새가 지금서 많이 나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일단 바로 주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언니는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 일단 여기 메뉴를 봤는데 진짜 모든 메뉴 4,900원입니다. 4,900원. 제가 저번에 와봤는데 진짜 다 평타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돌솥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돌솥 김치 알밥. 돌솥 김치 알밥. 네, 오늘 뭐든지 많이 먹읍시다, 우리. 일단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말리 픽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 저희 주문해도 될까요? 사장님, 많이 시킬 거 알고 저희도 돌솥 김치 알밥 하나, 콩국수 하나, 된장찌개 하나요. 그 다음에 김치말이 국수, 소고기 주먹밥, 얼큰 김치 수제비, 그 다음에 저 제육덮밥 이렇게. 일단 1차로. 네,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자, 여러분, 이렇게 7가지 메뉴 주문을 했고요. 음식 나오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리랑 이번에 처음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치킨집 가가지고 둘이서 10마리 먹었어요, 10마리. 1인당 5마리씩. 저희 그날 진짜 폭식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점심도 많이 먹은 상태였답니다. 저희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냄새 진짜 장난 아님, 장난 아님. 이거 분명히 돌솥 냄새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 우와,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제거 먼저 나왔네요. 아, 제 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솥. 감사합니다. 저 순두부찌개 시킨 줄 알았는데 저 된장찌개라고 말했어요. 네. 아, 저 순두부찌개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우와. 아, 저 된장찌개 시켰구나. 아니, 처음에 순두부찌개라고 해놓고서 된장찌개를 주문했네요. 아, 나 된장찌개 주문했구나. 아, 좀 좀 이따 더 드세요. 아, 좀 이따 순두부찌개 먹겠습니다. 아, 예, 몰랐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고요. 그럼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저는 먹투 준비부터. 말리 영상 보면 되는데 먹투 준비. 먹투 준비. 난 이미 하고 왔지. 하나에 4,900원? 네, 4,900원이에요. 와, 진짜. 해자 쓰겁습니다. 센세이션합니다. 주먹밥 되게 고소한데요. 소고기 주먹밥? 어, 소고기 주먹밥. 좀 소고기만 나. 소고기 주먹밥이니까 소고기 맛. 당연한 소리. 사장님, 혹시 설탕도 있나요? 네. 아, 죄송한데 하나만 더 뺏어 먹어볼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저 좀 이따 이거 방금기 제가 먹을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설탕 엄청 많이 주셨는데? 설탕 수치 높아지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당일치 빼서 먹어봅시다.
청국살 진짜 진하다. 진짜 진해요? 아, 그럼 한 입만 먹읍시다. 너무 맛있는데요? 아, 맛있다 이것도. 잠시만요, 한 입이라면서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 나는 진짜 양심껏 조금 집어가지고 조금 먹었거든요? 어? 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많이 넣었어요. 보통 일본인분들은 여기 와서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배 부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남기시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아, 맛있다. 김치 수제비. 아. 아. 아저씨가 막 튀어나와. 아저씨 두 명이 지금. 역시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이랑 먹으니까 더 잘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하. 집 앞에 있었으면 진짜 맨날 먹고 싶을 때마다 갱이 언니 불러가지고 10가지씩 먹고 싶네요. 맞아요. 데이 좋아하는 제육 덮밥. 어, 잠시만요. 네. 고기 하나만. 어? 양아치예요? 맛은? 맛있다. 밥사랑, 밥사랑. 밥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무슨 밥을 열 콩비를 먹어. 말리랑 저랑 반대된 게 저는 밥을 잘 안 먹고 반찬을 많이 먹거든요. 저는 반찬을 많이 안 먹고 밥을 많이 먹어요. 안 나가지고 밥 먹으면 딱 좋은 궁합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벌써 하나를 흡입. 청소기. 밥을 진짜 좋아해서 밥을 엄청 빨리 먹습니다. 밥 잘 지키고 계세요. 네. 해장하러 오셨어요? 네. 술은 안 마셨는데 사장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많이 고팠나 봐요. 속도 실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4개를 시켰죠. 잘했어요. 잘했죠. 다음 메뉴 미리 주문해 놓을까요? 사장님! 저희 더 주문해도 될까요? 라볶이 하나랑 우동 하나랑 저 제육덮밥 하나만 더해주세요.
여러분 접시가 까여가고 있어요. 맛있다. 밥을 스킬. 아니 개 언니가 밥을 잘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게 말리의 양심입니다. 말리의 남은 양심. 밥 비벼 먹어야겠다. 된장찌개는 또 이거 두부 으깨가지고 밥이랑 섞어 먹어야 돼. 아. 잘 먹는 언니 데리고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묵우동. 아, 맛있겠다. 진짜 이쁘게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와,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 와, 색깔이 엄청 진해요. 옆에 그릇으로 탑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클리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오늘 먹을 음식은 떡볶이하고 우동입니다. 속도가 느리니까 자꾸 말리가 다 빼서. 제가 빨리 먹어서 언니 거까지 다 먹게 생겼어요. 나중에 언니 배고파해. 감사합니다. 우동면 진짜 쫄깃해요. 진짜요? 내가 다 먹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동, 떡볶이, 제육덮밥까지 저희 총 10개 주문했어요. 약간 살짝 어이없어. 아 뜨거. 여러분 저 둘이 사람인가. 저 제육덮밥만 10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반말리, 반말리. 전 면갱입니다. 아, 면갱이세요? 네. 저 반말리에요. 저는 면을 좀 좋아해요. 와, 우동면 진짜 쫄깃쫄깃해. 좀 매콤하다. 매콤해요. 맵찔이라 가지고 좀 맵다. 나중에 신길동 한번 가시죠. 메뉴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안 갈 겁니다. 이거 먹고 언니랑 디저트도 먹으러 갈 거예요. 저는 말리가 다 뺏어 먹어서 디저트 먹을 때 배 채워야 돼요. 맨날 그래요, 맨날. 아, 내가 진짜 빨리 먹기 하는구나. 내가 너만 만나면 살이 빠져. 내가 너만 만나면 살이 빠져. 이제부터 본격 언니 거 뺏어 먹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옆에서 언니 울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사장님 혹시 음료수 있어요? 콜라 두 개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야, 얘도 다 먹은 게? 어머야. 나 어디로 들어가?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먹는데 여기 이렇게 따라간 거 아세요? 여기만 아니 곱목을 투파하고 있어요. 마지막
와.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부천에서 온 귀한 손님, 많이 먹는 언니, 먹객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오늘 굉장히 말리랑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런 되게 저렴한 가성비 집도 새로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재밌게 많이 잘 먹으면서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먹객님이랑 많이 많이 먹는 시간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